한국이 세계를 대신해 총대를 메고 IT 공룡 구글, 애플과 전쟁에 나서자 IT 업계와 미국 정계가 마치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을 때와 같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에서 인앱 결제 방지법이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 정보기술업계 관계자들의 모든 시선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인앱 결제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앱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앱스토어,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는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트윗에서 외쳤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 인앱 결제가 부당하다면서 양사의 반독점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해온 기업이죠. 스위니 CEO는 8월 31일 트위터에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베를린 장벽에서 말했듯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외쳐야 한다며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연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를 인용해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 겁니다. 마크 레인 에픽게임즈 부사장 겸 공동 설립자도 스위니 CEO의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며 벽에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스위니 CEO는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인앱 결제 방지법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은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 인정했다. 이는 45년의 개인용 컴퓨터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위니 CEO의 이런 격한 환영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 별도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퇴출됐고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앱마켓 반독점 규제 논의에 불을 지핀 당사자죠. 에픽게임즈 측은 앞으로 각국 정부가 한국의 인앱 결제 규제법을 참고할 것으로 보고 이런 움직임이 애플과의 소송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듯한데요.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세계 최대 데이팅 앱 틴더 운영사 미국 매치그룹도 오늘 역사적인 법안과 한국 국회의 대담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전 세계의 비슷한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앱마켓 독점 행위 규제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1일 애플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상원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에 초점을 맞춘 오픈 앱마켓법 발의를 주도한 리처드 블루멘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이 앱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우리도 뒤질 순 없다. 오픈 앱마켓법 통과를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호주,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한국. 우리나라가 ICT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